가상자산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인들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예. 쉬지 않고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었는데요. 예. 오늘은 또 약간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3% 정도 하락해서 5,4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이 그래도 그 올 초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회복을 한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다소 좀 회복이 된 것 같고 코인 시장에 이런저런 호재들이 이것저것 추가가 되면서 예. 상승세를 약간 탔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저 테라 USD라는 이런 예.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재단이 있는데요. 창업자들이 예.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아하.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집을 했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만 한 1조 원 정도 되는 규모를 사들이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관련 파생상품 거래랄지 예. 또 주요 대기업의 가상자산 신사업 진출 이런 것들이 연속돼서 나오면서 예. 시장을 조금씩 훈풍을 타게 만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안전자산, 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이라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주가하고 좀 방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작년 하반기부터 두드러진 특성이 예.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 굉장히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였는데요. 예. 이게 사실 뭐 비트코인의 성격이 뭐 안전자산이라고 업계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 네. 안전자산으로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먼 것 같고요. 사실 예. 위험자산처럼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기자님, 네. 그 혹시 그 이동 중이시면 전화가 네. 연결이 조금 괜찮 지금 괜찮으십니까? 지금 잘 들리는 것 같네요. 다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관련된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도 조금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던데 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기본 자산으로, 기초 자산으로 둔 그런 ETF라고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된 거는요. 비트코인 예. 현물은 아니고 예. 시카고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을 추정하는 것들입니다. 아, 그래서, 선물을? 예. 예. 그래서 현물 가격과는 약간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 예전에는 그 뭐 비트코인 관련된 게 증시에는 접근을 할 수 없었는데 예. 선물이라도 추종하는 상품이 올라갔다는 게 아주 업계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아지면서 좀 약세를 예. 보였다가요. 예. 근래 들어서는 약간 회복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그냥 비트코인을 네. 내가 사면 되지 굳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네,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거래소에 계좌 터서 이렇게 거래하시면 됩니다만 예. 뭐 대규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거를 지금 직접 그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그 어떤 검증된 그 채권 증시에서 예. 비트코인 관련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 기자님 네. 죄송한데 저희가 문제의 네.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요. 바로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예. 네. 예, 뭐 전화 연결을 하니까 가끔 이런 일들이 있죠. 요즘 하여튼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그동안 좀 묵혀두셨던 분들은 조금 위안을 삼을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아, 네. 가상자산 이렇게 참 어려워서 임 기자님 다시 나와 계세요? 예, 예. 네, 이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상장 기관들이 이제 상장지수 ETF 같은 걸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그런 네. 면에서는 의미가 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하면 늘 따라다니는 이슈가 너무 이제 전기를 많이 먹는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 예. 기사를 하나 보니까 환경단체 이제 그린피스가 비트코인 채굴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무슨 60억 원짜리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도 했다고 들었어요. 이건 좀 무슨 내용입니까?
네, 뭐 최근에 뭐 뉴욕 타임스 같은 유명 일간지나 소셜 미디어에 이런 말씀하신 광고를 게재를 했는데요. 예. 이 비트코인이 기후를 바꿀 게 아니라 코드를 바꿔야 한다 이런 주제를 내세운 캠페인이었습니다. 예. 지금 그 소위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류 암호화폐들은 이제 컴퓨터로 채굴하는 방식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대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방식인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단체들도 갈수록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명 작업증명이라고 불리는 이런 예. 비트코인의 방식을 그 전기 채굴을 요구하지 않는 지분증명이라는 방식으로 좀 바꿔라. 이게 핵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주워들은 얘기입니다만 비트코인은 네. 열심히 이제 계산을 해서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이제 채굴을 하는 방식이라서 이제 네. 전기가 많이 드는 거고 지분 증명 방식은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작업을 증명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네, 비트코인은 이미 지금 채굴을 해야 되는 방식이고 열심히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 방식인데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네, 사실 그 바꾸려면 네. 일단은 그 기존의 그 비트코인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동의부터 해줘야 되는데 예. 일단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드를 변경하려는 하자는 얘기가 뭐 5년 전 그 이전에도 나온 적은 있는데 예. 이 사용자들이 다 반발을 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예. 또 이미 채굴을 통해서 엄청난 그 전기를 투입하고 자본을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예. 확보해둔 채굴업자들이 동의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현실성은 아주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더리움 같은 그러니까 채굴 방식이 아닌 맞죠? 이더리움은 채굴 방식이 아닌 말씀해 주신 지분 증명 방식? 요 방식을 네, 쓰는 이더리움도 거예요? 과거에는 채굴이었는데요. 예.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확정이 됐고요. 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분 증명 방식을 쓰면 소위 네. 요즘 디파이라고 해서 은행에 이제 예금 넣어놓으면 이자 주듯이 지분 증명을 해주면 이자를 준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요즘 많이들 합니까? 사실 뭐 지분 증명이 방식을 쓰기 때문에 디파이로 가능한 것은 아닌 아, 그런 것 건 아니에요. 예. 예, 이더리움의 특성이 이런 예. 특정 계약이 특정 조건이 성사됐을 때 계약이 맺어지게 하는 이런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속성 때문에 뭐 디파이랄지 NFT랄지 여러 것들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예.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런 채굴 방식의 문제점을 개발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예. 벗어나 기로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좀 환경을 신경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코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요즘 나오는 코인들은 다 이제 비트코인처럼 채굴하는 방식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방식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지분 증명 방식 요걸 쓴다고 보면 되나요? 예, 지금은 이제 각종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코인이 더 많고요. 예. 지금 비트코인조차도 조금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방식으로 바꿔보려는 노력이 예. 많이 이제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환경 문제가 진짜 큰 이슈인 모양이네요. 네,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이 비트코인의 예. 그 환경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테슬라에서 예. 결제 수단 활용을 중단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업계 내부에서 공감대가 다 이뤄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그러니까 증명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채굴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더리움이나 다른 것처럼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면 비트코인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비트가 그게 막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에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사실은 그 코드를 바꾸고 예. 일단 테스트를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테스트하다가 잘못해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과거들을 예. 보면.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기간의 프로젝트고 아. 또 기존의 채굴자들의 이해관계와 많이 상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가격에 꼭 호재일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약간 불확실성이 예.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예, 예. 최근에 굉장히 이슈였던 게 엑시라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죠. 이게 외국의 P2E 네. 게임하면서 네. 돈도 벌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 게임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 엑시 인피니티에 해킹 대규모 해킹이 있었다. 이게 되게 큰 뉴스였던 모양이에요.
네, 지난주에 엑시인피니티가 해킹을 당해서 이더리움이나 UDC라는 스테이블코인 등등을 포함해서 전부 6억 2,500만 달러 정도를 아이고야. 탈취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7천 몇백억 원 되는 야, 건데요. 예. 이 코인 시장에서 해킹이 왕왕 일어나지만 네. 초대형급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 보안이 그냥 취약해서 그렇다? 아니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요, 예. 블록체인 네트워크 론인이라는 거를 기존의 약간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약간 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다 별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예. 해커들이 여기서 거래 인증에 쓰이는 비밀 코드를 해킹을 해서 그냥 유저가 입금해 놨던 코인을 가져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이용자가 자기 코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킹 징후가 발견이 됐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업체에서는 해킹당한 자금 모두 변상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블록체인은 좀 보안에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자꾸 이렇게 흔드는 해킹 사고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블록체인은 굉장히 보안에 뛰어나고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돈이 코인이 오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빈틈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결국 키를 해킹 당하면 예. 이렇게 해킹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가 다 남는다는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예. 지금 그 시스템 워낙 개발된 그 블록체인들도 난립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안전성은 각 프로젝트별로 좀 옥석이 가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방금 키를 해킹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일종의 개인 비밀번호 같은 게 해킹당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내 지갑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내 비밀번호가 해킹이 돼서 거기에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돈을 빼갔다. 코인을 빼갔다. 이런 해킹 사고네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런 개인 지갑에 집어넣어 놨다가 개인 키 잊어버리신 분들은 못 찾았다는 해외 토핑 네, 뉴스도 나오잖아요. 예. 비슷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해킹 사고가 일어나면 최근에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코인을 누구한테 맡겨서 이자도 받는 그런 비즈니스는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네, 자꾸 최근에 이런 해킹 사고 터지는 게 디파이 관련된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예. 원인은 다양합니다.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발생했던 경우도 있고, 예. 정말 이렇게 실제로 해커의 공격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예. 아직 그 디파이가 굉장히 탈중앙화된 금융의 미래로 청사진은 많이 나왔지만, 네. 실제 그 구동하는 측면에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